안녕하세요. 정성산 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자유 외친 윤 대통령 왜 기억되렸나 용사는 자유에 적지 못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폭발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무질서와 가난에서 구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뚝심 있는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 좋아 빠르고 힘차게 가. 정권교체 너무너무 잘했고 대통령 정말 잘 바꿨다. 독과점으로 독점 과대 이익을 누리는 기업은 공공의 적이 맞다. 대목군 출신들로 채워졌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옳다른 개혁에는 항상 가득권 세력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법 그들은 이런 개혁을 독재로 몰아붙이며 저항하는 거다. 그동안 말뿐이었던 진정한 개혁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아지는 것 같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외치고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 자유홀이란 이름을 붙인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분야인 금융과 통신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건설로조의 불법 폭력 행위를 조폭을 연상케 하는 건폭이라고 지칭하며 노동자들의 자율적 결사체인 노조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강조한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노조 불법 행위 근절 의지는 쌍수 들고 환영하지만 국내 GDP의 10.3%를 차지하는 금융과 통신의 직격탄을 날리자 관찰한 반발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 개입을 선호해온 야당이 외려 자유시장 경제라는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관치금융으로 유턴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자유, 즉 시장 경제와 관치는 병립할 수 없다. 자유를 신봉하는 윤 대통령의 철학과 최근 정책 행보가 언뜻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이유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모두가 자유라는 국정 철학의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공정한 경쟁 없이 시장 질서를 지배하는 기업의 독과점과 고용시장을 교란하는 거대 노조의 폭력은 자유시장 경제의 적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강한 톤으로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자유와 시장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으로부터 건설 현장 폭력 실태를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라는 근본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발전은 물론 기업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취임사로부터 단 한 걸음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독과점은 독보석 같은 존재로 이를 혁파해 제대로 된 경쟁 시스템을 갖춰야만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자유시장 경제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도 독과점에는 유독 엄격하다. 1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반독점법이 대표적 사례다. 미국 정부는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우월적 시장 지위를 우려해 기업 분할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의 근거로 지난해 대한민국을 멈추다시피 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도어스태핑에서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그건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갖췄다는 전제로 한 것이라며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됐다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과점이란 점에선 금융통신 산업과 카카오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인 고려대 강성진 교수는 윤 대통령의 언어가 거칠다 보니 관찰한 비판이 나올 수는 있다면서도 은행과 통신 산업의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진정한 자유경쟁 시스템을 만들지 못해 발생한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독과점을 경계하는 윤 대통령의 시각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배경과도 일맥상통한다. 노동시장도 양대 노조 민주노총한 국노총이 장악한 독과점 시장이란 것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강성 기득권 노조의 불법 행위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2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을 때는 강성 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말하며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대 노조가 장악한 왜곡된 시장에선 청년과 비정규직 등 조직화하지 않은 약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유로운 경쟁 시장에서만이 청년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약자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외면한 5인 미만 사업장 내 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지시한 데서 보듯 노동 탄압이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움직임이 은행의 돈 잔치 논란이나 과도한 통신요금 등에 대한 즉자적 대응이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의 의사결정은 통상 매일 아침 김대기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만 참석하는 소인수 회의를 거쳐 각 수석실과 부처 간 정책 조율, 국정기획과 정무수석실의 리스크 분석,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추가 부처 조율 정책, 발표의 과정을 거친다. 건폭 근절 및 노조 회계 투명화, 금융통신업계의 실질적 경쟁 시스템 강화 대책 모두 몇 달씩 리사이클을 거친 끝에 도출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예대 마진을 포함한 금융계 문제를 모니터링해왔다며 자체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이 근원적 대책을 주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시장의 경고장을 날린 것도 지난해 11월 정부가 3대 통신사의 5세대 통신용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할 때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됐던 사안이다. 건폭 대책과 노조 회계 투명화의 경우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이후부터 준비해왔던 시나리오 중 일부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의도와 달리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은행과 통신주는 요동을 쳤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소식도 들린다. 시장에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피아 출신 올드보이가 금융계 수장으로 가면서 또 다른 관치 논란을 부르기도 한다.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임명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윤 대통령의 초기 대선 캠프 핵심 멤버였다. 강성진 학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자유시장을 내세우며 개혁을 하겠다는 모든 분야에서 기득권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액션 플랜을 통해 활로를 뚫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산업정책 방향에 미묘한 변화가 엿보인다. 당초 정부는 뒤에서 미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무게추가 옮겨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지원이 수반돼야 하는 성격의 산업이나 공공재로 볼 수 있는 일부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정부가 주도하거나 간섭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경제정책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 대전환했다고 홍보했고 생중계로 진행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민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출근길 문답에서도 여러 차례 앞에서 끄는 것이 아닌 뒤에서 미는 정부의 역할을 언급해왔으나 최근 정부는 직접 전면에 나서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을 필두로 정부는 방위 산업과 원자력 발전 분야의 수출에 두 팔을 걷어붙였고 각종 산업의 시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 정부 정책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고 했고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신산업 육성이나 안전관리, 우주경제 등 분야의 시장을 조성하도록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무원과 만나서는 공직자들이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시장의 경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내도록 공직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지원 또는 관행 개선이 필요한 산업과 관련해 정부가 나서는 것을 두고 정부가 주도하거나 간섭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방산이나 원전의 수출을 위해 정부가 힘을 모으고 신산업과 전략산업 등 정부가 초기 시장 조성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에서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뒷받침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또 독과점 체제의 제동을 거는 것은 시장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로 인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출근길 문답에서도 독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특허를 통해 인위적인 독과점 체제가 구축되는 산업에서는 국가가 관련 기업들의 경쟁과 사회적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거버넌스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라고도 했다. 최근 정부가 유류 도매 가격의 공개를 추진하는 것도 정유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겨진다. 다만 대통령실은 정부의 인허가로 진입장벽이 생긴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윤 대통령이 연일 지적하고 있는 금융과 통신산업은 대표적인 인허가 사업으로 정부가 칼을 빼든 뒤에는 고통 분담과 경쟁 심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기업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